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는 12월 고향과 우리 광주에서 콘서트를 진행하는 우리 가수 황용님 소식입니다. 어제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강희롱 기자라는 분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유튜브 구독자 구독과 취소는 아주 큰 파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사 제목이 바뀐 거에 있어서 저도 안타까움을 표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랑 인터뷰를 진행했던 우리 DK소울 김동규 씨, 사실은 말은 안 해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용 씨가 첫 번째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올려놨던 비상에 대해서 우리 같이 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글귀를 남겼습니다. 황용님과 그를 사랑하는 팬분들께 우리의 인생은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둡고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 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향하던 그 꿈이 모두의 꿈입니다. 어찌 보면은 가수를 향한 우리 황용 씨의 꿈, 또 황용 씨가 잘 되기를 바라는 바로 여러분들의 꿈이 합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요게 바로 황용 씨의 한 소절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그리고 요게 DK소울 김동규 씨의 한 소절입니다. 여러분들 혹 못 보신 분들은 가셔서 보시고 구독, 좋아요. 제가 왜 구독, 좋아요를 이야기한지 이제 아셨죠? 유튜브 내에서 구독과 취소는 굉장한 파워입니다. 때로는 구독을 들어가기로 하고 때로는 취소할 테니까 그거 정정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 파워를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소속사에는 조금의 여력이 있다면 홍보를 이제 직접적으로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DK소울 김동규와 인터뷰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마음에 새기면서 힘을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용 씨를 응원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DK소울 이만이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권영찬 형님, 반갑습니다. 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전 요즘에 계속 공연 활동을 하면서 네. 또 CCM 앨범을 또 발표해가지고 1년 네. 동안 쭉 이렇게 CCM을 많이 가창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니 뭐 KBS랑 여러 방송도 많이 나오다가 네. 또 하나님한테 푹 빠지신 거예요? 제가 원래 빠지는 대로 가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하긴 내가 할 말 없네. 내가 전도를 했으니.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연말 콘서트 계획은 없어요? 아마 12월 25일쯤에 잡힐 것 같아요. 아마 그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박 나길 바라고요. 네네. 제가 그 황용 씨 응원하는 건 알고 있죠. 아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황용 씨만 너무 좋아. 아니 내가 DK소울 김동규 씨도 응원해요. 네. 저 다름은 아니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기 마련인데, 근데 네. 황용 씨 노래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네네. 뭐 요번에 앨범이 이 첫 앨범이고 미니 앨범인데 50만 장, 정확히 58만 3천 장이 한터 차트에 초동 판매로 기록이 됐거든요. 네네네. 야 이거 뭐 대단한 기록 아닙니까 이거? 아 정말.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대단한 기록이 아니고 네 너무 부럽습니다. 이거 사실은 뭐 요즘에 일반 가수나 네. 트로트 가수로는 정말 전무후무하게 지금까지 네. 뭐 임영웅 씨, 영탁 씨, 김호중 씨, 이찬원 씨밖에 50만 장을 못 넘었는데 네네 뭐 올해는 황용 씨가 이걸 획을 그어버렸어요. 아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들었는데. 네네네네네. 네 정말 그 중후한 목소리와 또 그 담백한 그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네. 저도 들어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네 특히 그 꽃구경이라는 곡이 저한테는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정말. 특히 어머님을 또 이렇게 그리면서 가사도 또 보면 어머님을 그리면서 이렇게 노래하시는 모습이 네.
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50만 장이 아니라 뭐 100만 장도 충분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는 12월 달에 또 사회 콘서트 공연을 하는데 네. 뭐 사실은 그 전에 앞서서 6회 전국 정모도 이게 전체 매진이 됐거든요. 네네. 네. 뭐 우리 중간에 우리 디켓소울 김동규도 알겠지만서도 또 황용 씨가 중간에 힘든 일도 있었는데 사실은 네. 누구나 힘든 일이나 억울한 일을 겪잖아요. 그래서 네네. 특히 팬들이 힘들었는데 팬들에게 먼저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좀 보내주세요. 아 팬분들한테 네 일단 황용 씨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네네. 황용 씨의 노래처럼 코스모스 피어난 날에 황용을 만나고 싶다고 늘 응원해 주시고 네. 또 정말 황용 씨 노래의 가사처럼 낮잠 자고 있는 순간에도 꿈에 나와서 황용 씨를 아주 예쁘게 늘 감싸주시면 좋겠습니다. 팬분들.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요. 네. 네. 우리 권영찬 형님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디켓소울 김동규도 네네. 사실은 또 유튜브 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오늘 제가 또 이 영상 또 띄워드리고 황용 씨 팬들, 파라다이스 팬들, 또 네. 황용 씨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제가 좀 구독, 좋아요 요청해드릴까 괜찮겠죠? 아우 너무 감사하죠. 제가 황용 씨 노래 커버해서 올려야겠네요. 네네네. 꼭 꽃구경이나 네. 우리 본인이 원하는 곡 있으면 좀 커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꽃구경 살짝 연습한 거 들려드릴까요? 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 피어난 날에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낮잠 자는 내 꿈에 나와 예쁜 옷 갖춰 입고서. 어때요? 조금 연습해봤거든요. 와, 아니 네. 내가 황용 씨도 너무 네. 정말 감동적인데 네. 우리 또 디켓소울 김동규가 딱 부르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저한테 들리네.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이 살다 네네. 보면 누구나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우리 영탁 씨도 그 뭐 유튜버가 괴롭혀서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또 그 유튜버가 또 황용 씨도 괴롭혔는데 네. 또 영탁 씨는 또 우리 디켓소울 김동규 1년 직속 후배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우리 황용 씨에게 우리 좀 어떤 가수가 됐으면 좋겠는지 한마디 좀 응원 좀 해주세요. 황용 씨가 지금 저보다 한참 동생이긴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감히 응원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영탁 씨도 제가 고향 후배라서 늘 변함없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들이 오더라도 웃으면서 끝까지 노래하던 친구예요. 네네네. 결국에는 정말 그렇게 가장 좋은 자리에서 또 자신의 꿈을 펼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황용 씨도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앞에 있을지라도 네네네. 정말 꿋꿋하게 음악 앞에서 진실하면서 또 본인들을 사랑하는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더 좋은 음악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우리 디켓소울 김동규는 이회수 선생님께서 사실은 네. 100년에 한번 나올 법한 가수다라고 또 칭찬을 해줬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이유 한마디만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100년에 한번 나올 가수가 또 해야 될 게 또 복음성가를 또 열심히 불러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생겼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냥 실질적으로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번 앨범 그 받아주소서라는 앨범이 딱 맞더라고요. 네네네네. 잠깐 들어보시면 또 여기 가사가 이게 맞아요. 네네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네. 천국의 계단 쌓을 때까지 내 몸 나의 하나님 받아주소서. 이런 야,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아, 이 천국에 온 느낌입니다. 아, 네.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정말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앨범도 냈게 됐고요.
네. 정말 행복한 나날들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콘서트 준비하는 황영우 씨에게도 마지막 네.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황용 씨, 혹시나 필드에서 볼 수 있을 때, 정말, 제가 가서 인사를 또 공손히 드리겠습니다. 콘서트 잘 하시고요. 또 콘서트 하는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은총이 가득하기를, 늘 기도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용 씨. 네, 디켓소울 김동규 씨, 오늘도 교회에서 저 찬양 집회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믿음이 가득한 하루 되시고 네. 주 안에서 정말 네. 대중적인 사랑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디케이 소울 김동규야 영원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